코코메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밤 지나 일요일에 만나는 애프터클럽 프라이머리의 클럽 그룹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졌죠? 꽃도 만개한 것 같아요. 만개한 것 같고 저도 이번 주에 동물원에 갔었어요. 사실 그 봄을 좀 느끼러 동물원에 갔었는데 아쉽게도 동물원이 지금 그 조류독감 문제로 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청취자분들 동물원 가실 분 계시면은 좀 더 기다리시다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오늘 애프터클럽 봄을 맞아서 아주 산뜻한 상큼한 신인 가수 또 한 분을 오늘 모셨거든요. 애프터클럽에서 항상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추천곡 5를 들어보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손님이 저희 애프터클럽에 방문하셨을지 우선 그분의 음악 먼저 듣고요. 잠시 후에 애프터클럽 게스트 만나보시죠. 네, 프라이머리의 클럽 그루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는 조금 전 노래 가끔의 주인공이신 크러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크러쉬입니다. 정말 요새 뜨거워요. 뜨거운 감자가 아니고 뜨거운 신인이죠. 감사합니다. 뜨거운 신인. 네, 크러쉬 씨 저희 애프터클럽에 예전에 한번 방문해 주셨었는데 또 오래간만에 또 저희 애프터클럽 방문해 주셨으니까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러쉬입니다. 저는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CRUSH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네, 그렇죠. 네. 정말 반가워요, 크러쉬. 네. 그 또 얼마 전에 가끔 sometimes. 예, 네, sometimes. 네. 3일 전에. 네. 3일 전인가요? 아, 네. 3일 전에 왔죠. 예. 네. 음반을 내셨는데 네. 어때요? 근데 요새 워낙 그 크러쉬 씨가 참여한 음반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네, 뭐 감회가 새롭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근데 그렇죠. 사실 감회가 새로운 부분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근데 그런 낸 적도 있잖아요. 낸 적이 있는데 네.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오피셜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이번에 오피셜. 네, 처음으로 뭐 뮤직비디오도 찍어봤고. 어땠어요, 뮤직비디오 찍을 때? 굉장히 좀 신선했는데. 연기도 하고 막 그랬나요? 네,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요새 보니까 춤 연습에 또 네, 굉장히 열심히 지금 춤을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춤 같은 거는 또 원래 예전부터 춤을 추셨었나요? 아니요, 뭐 예전부터 춤을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추진 않았는데 네, 굉장히 좋아라 하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요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그렇고. 네. 요새 그 뭐 이렇게 힙합, 흑인 음악, 네, 뮤지션들, R&B 뮤지션들 음반 나오면은 곳곳에 크러쉬 씨의 네, 이름이 다 있어요. 아, 작업을 얼마나 한 거예요? 작업을 근데 막 이렇게 뭐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많이 해야지보다는 네, 타이틀곡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게 이제 되게 기회가 잘 돼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싱글을 내셨는데 네, 싱글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문의 네, 시작을 알리는 그렇죠.
예, 뭐 그런 거고.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조만간 앨범, 정규 앨범, 예. 꽉찬 앨범을 내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정규 앨범은 아마 정말 꽉찬 앨범이 될것 같아요. 언제쯤으로 기대할 수 있나요?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쯤이 될것 같은데요. 아, 4월 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곡수도 굉장히 많고요. 네. 좀제 나름대로 자부할 수 있는 앨범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부심.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또 크러쉬 씨를 모시고 네. 또 크러쉬 씨의 추천곡을 들으면서 네. 음악 토크를 계속할 예정인데요. 네. 오늘 처음 가져오신 곡은 어떤 곡을? 아, 네. 제가 정말 예전부터 좋아했었던 노랜데 그 도니 해서웨이의 도니 해서웨이. 네. 어우. Love, Love, Love라는 Love, 노래입니다. Love, Love. 네. 아, 이 그렇군요. 노래를 이게 정말 좋아하죠. 사랑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사랑 노래 정말 또 좋아합니다. 이게 나와서 말인데, 네. 그 크러쉬 씨의 크루가 이제 네. 비비드라는 크루가 있잖아요. 네. 비비드 크루는 사랑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안에서 좀 이제 아, 그래요? 각자의 아, 다른 그래요? 얘기를. 근데, 일단은 네. 사랑. 사랑을 다들 사랑하나 봐요. 그리고 항상 여자 얘기 주로. 여자, 네. 이번 앨범은 또 어떤, 이번 앨범에도 사랑 여자? 그렇죠. 다른 거 있나요, 혹시? 네, 많은 그래요? 이야기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먼저 네. 도니 해서웨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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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듣고 와서 음악 토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